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SN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아래 설명란에 타임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스텝 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오피스텔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주거용으로 전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로 2016년 5월 20일에 오피스텔을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 임대로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18년 7월 10일에 주거용 임대로 전환할 경우 과세기간의 수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2016년 5월 20일부터 2018년 7월 10일까지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는 5가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를 대입해서 나오는 과세표준은 1억 1,2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인 1,125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스텝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자가사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자가 사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게 되어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공제 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 오피스텔 매입 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차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한 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신청인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오피스텔 절세팀 및 임대수익 세무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N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